예, 구글만 또 보겠습니다. 구글부터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실적 컨센서스. 이건 뭐 필요하시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 캡처 딱딱 잡으세요. 이따가 나중에 다시 보시더라도요. 매출 311달러에 EPS 13.33달러 됐죠. 그리고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예, 분기별로 전 분기 대비 얼마만큼 증가하고 매출 이익 이렇게 증감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지난번에는 사실 다안 좋았죠. 구글도 마찬가지. 2월 실적 발표 당시에는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3% 하락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가 지금 광고 단가의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광고 단가 하락. 그러니까 구글의 이슈는 광고 단가 하락이 하나의 이슈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제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유럽인 사이에서의 반독점 금지, 뭐 개인정보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광고 단가 하락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요. 4분기 매출은 상고적으로 여기 써놨어요. 네, 오늘 제가 바빠서 빨리빨리 넘어오니까 나중에 그 천천히 캡처라도 해서 보세요. 네. 지난 16분기 동안, 4년 동안 전체적으로 요 초록색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빨간색이 어닝 쇼크예요. 나머지는 인라인입니다. 16분기 동안, 4년 동안 7번의 어닝 서프라이즈, 2번의 어닝 쇼크가 있었어요. 예, 가장 최근 4번 중에선 3번. 그렇지만 주가는 지난번에 재미없었죠? 말씀드린 대로 코스트 퍼 클릭이 뭐냐면, 한번 할 때마다 광고주한테 받는 돈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데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거는 이번 분기에 이게 예상입니다. 예상. 예,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가의 컨센서스가 이거고요. Estimize라는 게 사이트에서 하는 건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다만, 예민하지만, 실제로 보면, 10.57에서 11.9달러. 그러니까 10.55달러에서 11달러 정도가 대체적인 시각이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매출이죠, 매출. 예. 매출도 거의 비슷하게, 매출은 거의 지금, 거의 그, 비슷한 시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주가가 재미없었던 것이 코스트 퍼 클릭에 업계 예상이 이렇게 썼는데 이게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건 코스트 퍼 클릭입니다. 퍼 클릭. 예. 이번에는 지난번에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경쟁이 더 커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예. 주가를 보면 최근 1년 동안 어찌됐건 구글도 25%가 올라갔어요. 같은 기간 S&P 500은 11% 올라갔기 때문에 같은 기간 되면 거의 더블 정도 계속 여전히 강한 건 강한 거예요. 다만 최근 들어서 약간 슬로우해서 그렇죠. 약간 슬로우해서 그렇지만 뭐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죠. 다들 올랐고 올해도 역시 시장보다 이겼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덜 올랐죠. 구글이요. 예. 그래서 구글이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사람 많이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 보면 이건 아주 최근에 최근에는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구글이 요즘 아주 핫하진 않기 때문에 의견이 별로 없는데요. 실제로 보면 최근에 4월 20일 엊그저께는 BMO가 1,100에서 1,200대로 올렸고요. 실제로 보면 니담은 지난달 초에 1,300에서 1,153을 내렸어요. 예. 네, 그 정도가 일단 이슈 거래가 되겠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평균은 스트롱 바이를 갖고 있죠. 예. 네, 25명이 바이, 2명이 홀드. 전체적으로 보면 5.83% 업사이드를 얘기하고 있고요. 예, 평균, 예, 최고, 최저. 예.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뭐 여전히 구글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 롱이를 입장하고 있죠. 사실 보면 어떤 분도 질문하셨는데 영어로 보면 롱이랑 반대가 숏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우리 뭐 뭐야? 이건 사자고 이건 팔자죠. 사자 팔자, 그죠? 롱앤 숏. 예, 그냥 표현이에요, 표현. 롱은 긍정적으로 본다, 숏은 부정적으로 본다. 그게 이제 표현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유튜브에 질문하신 분 계시는데요. 뭐, 특별한 의미가, 길게 본다, 이런, 뭐, 굳이 따지면 그렇겠지만, 롱앤 숏은 사자, 팔자 의미고요. 이거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뭐, 늘 말씀드려요. 하차하는 저 같은 사람의 의견이니까, 제 의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잠깐 제가 홍보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튜브 구독자 8,000명이 돼갖고 이벤트를 하는데요. 이거는 저기, 그, 구디 코너에 들어가셔 보시면 되겠죠?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외 모두 다 상관없고요. 국내 계신 분은 요겁니다. 워낙 이게 28,000, 이게 워낙, 이게 비싼 강의에요. 제가 직접 한 강의입니다.
ETF 강의고요. ETF랑 그리고 저는 뭐 이게 ETF가 얼마나 이게 맞출지 주가가 많이 좋을 이거는 저는 그러려면 하실 필요도 없고요. 저는 ETF가 왜 중요하고 ETF의 개념 그리고 2020년까지 제가 보는 세상의 주요 트렌드에 맞는 테마를 제가 ETF를 네 종목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종목이 많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런 강의할 이유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다만 제가 하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 제가 왜 그런 걸 선택했는지를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이런 거 갖고 또 관심 갖고 보시라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워낙은 제가 그 미래셋 대우에 좀 비싸게 납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시적으로 그걸 할인해갖고 할인 가격이 한70% 정도 할인하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는 9만 얼마를 받고 제가 넘겼는데요. 여하튼 이게 28,000원에 플러스 이게 그 배송비가 4,000원짜리고요. 4,000원이고 해외는 12,000원입니다. 배송비가. 그래서 28,000원 플러스 12,000원에 4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찾아보시면 카페에도 올려놨기 때문에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티셔츠입니다. 티셔츠. 이거는 요 주권입니다. 주권. 그래서 주권이기 때문에 페이턴트가 상관없어요. 디즈니가 캐릭터가 딱 들어간 거 있으면 무조건 그 페이턴트 걸리는데요. 그건 주권 자체를 하고 간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저희가 비매품입니다. 비매품. 저희가 해외 국내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 지난번에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 혹시 안 보더라도 보세요. 영상. 저는 이거 강추죠. 강추. 강추. 예. 예. 이거 보고 나서 욕하실 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무료로 하는 건데요. 예, 이것도 뭐 써놨으니까 이거는 그 장우석 본부장이 강의한 겁니다. 매월 1% 배당 주투자법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까지 보시고 나서 괜찮으면 이제 그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죠. 예, 다음은 바로 애플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마음이 바쁘네요. 예, 제가 25분까지 해서 방송을 떼야 되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실적 전체 컨센서스네요. 이번에 애플은 매출 중요한 거 이익이 뭐 당연히 전분기보다는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전분기는 그 4분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4분기 겨울 시즌이었기 때문에 제일 핫한 거고 전년 동기보다도 감소해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전년 동기 대비보다 감소입니다. 지금은 매출 574억 달러로 지금 전년이 이거고 매출 2.36, 2.73이에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다 감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라고 해서 주식을 판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왜? 이미 다 아는 거죠.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계속 좋아지냐, 앞으로 더 좋아지냐, 맞췄냐, 틀렸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얘기하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이거 매출이 하고 이익이 감소했다고 해서 주가 떨어질 일도 없고 오를 일도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얘기하면 다 하수입니다. 그죠? 관전 포인트는 뭐다? 서비스 매출이죠. 서비스 매출이 4분기에 100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전년 동기 19%가 올랐는데, 요번에 어떻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죠.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이거가 새로운 스토리를 써가는 거잖아요. 애플이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그런, 4가지인가? 3가지의 상품 있잖아요. 그 서비스 홍보한 것도, 그게 자기네가 새로운 뉴 스토리를 만들, 디벨로핑 하는 거죠. 애플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TV 뉴스 애플 뉴스 플러스만 발표해갖고 첫 24시간에 뭐 그 20만 명인가 가입했다고 나왔는데요. 제가 뉴스에 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구체적 얘기가 나올지 모르죠. 예.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 애플 어케이드 그 게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밝힐지도 관심이 있을 것 보이고요. 이미 시작한 뉴스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거가 첫 24시간에 20만 명인가 가입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될지 보셔야 될 것 같고.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최근 증권사가 투자하기는 상회하는 분위기입니다. 중요한 분명 최근에 좀 올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것도 냉정한 컨센서스는 현재 주가보다 아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 블룸버그 기준은 200달러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팀 랭크 같은 경우는 198달러, 199가인데요. 주가는 지금 206달러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언제나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예, 좀 뭐 약간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데 뭐 200달러 언제나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 주가가 컨센서스보다 약간 위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예. 그리고 이게 뭐 아이폰 얘기하는 분 많이 있을 텐데요. 앱 회사 측에서는 발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도 발표 안 했잖아요. 근데 모건 스탠리는 그 기준을 보면 5,200만 대에서 4,200만 대로 줄었을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랑 서비스 매출의 스토리랑 역시 배당이죠. 배당. 모건 스탠리 기준을 보면 아마 내일도
그러니까 화요일 장 마감 후에 미국 시간,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수요일 새벽에 나올 그 발표에서 핵심은 오히려 서비스 매출, 그리고 전 세계 지금 14, 활성화된 대수, 애플 전체 기기 대수, 그런 것이 중요하겠고요. 모건 스탠리는 10% 배당 증가해서 전체 그 자사주로 500억 달러가 추가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2021년까지 매분기 지금보다 더 늘어서 150에서 2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주식을 계속 사면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제 쉽게 해서 아웃스탠딩을 줄인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 유동성이 없어 유동성에서 빠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것만 계속 자사주만 사더라도 지금 계산을 보면 2020년인가 언제까지 보면 그 EPS 1달러가 늘어난 효과가 나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아까 제가 본 건데.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2021년까지 계속 늘어나면 2020년까지 2020 바로 내년까지 해서 지금 자사주 상승 효과만 하더라도 주당 이익이 1달러 증가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야. 이게 엄청 큰 겁니다, 지금이야. 미국 기업들의 매력 중에 하나가 결국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당 이익을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는 깜짝 실적이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이야. 애플은. 예. 그래서 이거 최근에 보면 세부밖에 없었죠? 이거 매출과 주순이익은 지금 예측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이런 것들은 워낙 크고, 워낙 회사에 애플이 그동안 여태까지 말해갖고 거의 잘 맞췄기 때문에 그게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이익과 매출이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거는 실적 전망을 어떻게 올렸냐, 내렸냐, 이것들인데요. 실제로 보면 UBS, 모건 스탠리, 이런 것들이 대부분 목표 주가 올려놨고요. 215에서 올려놨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건 스탠리는 제일 중요한 거가 이제 서비스 매출 얘기하는 애들이야. 서비스 매출 얘기하는 애들은 220에서 234달러로 놨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에 한번 갑자기 주가 많이 오른 적 있잖아. 한 20일 전에. 그때 웨드 부시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215에서 290. 이날이 주가도 많이 올랐죠. 이때는 그때가 이게 보면 뭐 애플 TV 플러스인 거가 기대감이 크다 얘기했을 때죠. 이때 그런 것들이 잘될 거다 얘기했고요. JP 모건도 뭐 좋다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메롱하고 있죠. 이게 회사마다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뉴스트리트 리서치 이런 애들도 170달러로 메롱하고 있고. 그래서 이만큼 위아래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참조로 이건 아까랑 아까 블룸버그보다는 1달러, 2달러 정도 아래로 있는데요. 이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매수 의견 매도 중립 매도 의견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등락이 지금 아주 뻗지 못하잖아요. 뻗는 거는 솔직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뻗고 그죠? 예, 그리고 아마존이 오히려 뻗을 찬스가 있는데 애플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들을 다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오늘 판단 기준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을 정리하면 아마존은 코스트 퍼 클릭, 그거에 대한 관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투자 의견 더, 구글이 더 좋게 나오고 있고요. 애플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좀 올리고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 애플은 성장 스토리, 서비스 매출 분야랑, 서비스 매출 분야랑,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당과 자사주. 혹시 내일 실적이 실망스럽더라도, 실적이 이번에 못 맞추고 나서, 또 예를 들어 어닝가이던스 낮추더라도, 가장 오히려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은 자사주랑 배당. 배당 10% 올리는 거, 그 자사주 500달러 규모 늘리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포인트가 될것 같다라는 거, 오늘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답이 없어요. 저는 단기적으로 보는 거뭐 관심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걸 말씀드리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나 카페에서 썼지만 전 되게 걱정됩니다. 뭐냐면 특히 최근 3개월 사이에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미국 시장이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한국 주식도 미국 주식도 무조건 리스크가 큰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샀다 팔았다 해갖고는 전 미국은 오히려 돈을 번 적이 없어요. 벌 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졌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적 보고 가시라. 실적 보고 여러분들이 좀 적립식으로 갖고 가시는 게 낫다. 그리고 저는 초보 투자가분들이 종목을 자꾸 찍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3박 4일 쫓아다니면서 말리자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면 스파이나 부 같은 거, QQQ 같은 거, ETF나 그런 거 낫고요. 아니면 섹터별 ETF, 뭐 테마적 ETF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제 개인적인 시각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 다시 한번 제 의견 확인해 드렸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튜브 구독자 8,200를 할 아, 건데, 지난주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미 제가 예고했었죠. 근데 이제 그 제가 유심히 이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 저희가 정말 좋은 걸 가장 좋고 어떤 최신의 어떤 오, 그런 해외 내용을 거주자도 돼. 해라. 네? 해외 거주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제 좀 폭넓게 하기 위해서 해외 거주자까지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어차피 우리 이한윤 교수님의 ETF 강의를 저거, 제 들을 수 거. 있게 똑같이, 두 가지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디즈니 티가 있습니다. 디즈니 티. 디즈니 이렇게 아이온 디즈니라고 해서 이렇게 딱그 실물, 그러니까 주권이 딱 박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으면 이제 디즈니 입고 난 다음에 주식을 사시면 돼요. 그러면 주주가 되고, 일단 티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티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번에 증정하는 거잖아요, 증정. 이건 제가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ETF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는 이 티를 저희가 진짜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게 뭐냐면, 직접 배송을 직접으로, 미국까지도? 미국 캐나다도? 미국 캐나다까지도 배송을 아, 하겠습니다. 그럼 3만 원대니까. 이게 그래서 교육비가 아니라 배송비가 포함된 거죠? 이게 배송비가. 배송비가 포함된 거예요. 원래 이제 그8,000 이벤트이기 때문에 원래 책정한 금액은 28,000원인데요. 28,000원에 국내는 이제 4,000원에 배송비, 그 다음 해외는 12,000원에 아, 배송비가 근데 이게, 포함되었고, 32,000원, 4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했으니까요. 해외 하실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해외 거주자용 와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는 옆에 있는 32,000원짜리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날짜 정해갖고 막 계속 보내는, 매일 보내는 게 아니고 날짜 정해갖고 한 날짜에 끝나면 2주 후에 아,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주 동안만 하는 거죠? 2주 동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내릴 겁니다. 원래 가격이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없어요. 특히 T는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막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정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정말 고민스러운 건데 이게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어요. 교수님은 100 되잖아요. 교수님은 백대자. 저는 1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받아봐야 못 입어요. 못 입는데 이게 100밖에 없거든요. 근데 100인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100하고 90을 제가 같이 이렇게 해놓고 혹시라도 만약에 난 진짜 여자분인데 난 진짜 입고 싶다 이걸.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90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메일을 받든지 하셔야죠, 메일이나. 네, 저한테 메일을 이거 대부분 잘제 메일 아니까 아니면 저희 그 굿이코노미 사이트에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딱딱 난 누군데 나는 홍길동인데 나는 꼭 90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제가 그분들한테만 90을 그러니까 100하고 90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편에 남자분들은 다 100을 입으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도저히 못 입게 싶으시면 딱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분들한테는 제가 90을 배송을 하겠습니다. 아, 이걸 제가 그럼 그 다음 페이지 갖고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이거는 강의를 요번에 제가 만든 거거든요. 만든 건데, 이게 사실은 미래에셋에 사실 이거 납품하는 거거든요. 미래에셋에 갖고. 맞아요. 맞죠. 미래에셋에서 뭐 하는 얘기했는데, 미래에셋에서 얼마를 지금 저희가 책정해서 넘기냐면, 이제 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쿨하게. 이게 그 가격이 그두개 합쳐서 96,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96,000원이니까 9만 얼마인데, 그거를 요번에 그냥 28,000원에, 28,000원이니까 강의가 두 개가 들어왔어요. 한 3, 40분짜리 두 개인데요. 제가 한 2주 전에 만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그 미래셋에서 해달라 그래갖고 해준 건데, 거기에 해갖고 그러니까 뭐 사실 엄청나게 할인하는 거죠. 그래서 팔자는 28,000원이 되겠고요. 4,000원이 이제 국내 배송비, 그리고 알아보신 거잖아요. 12,000원이 미국이나 캐나다 보내는 거. 그래서 그게 12,000원에 들어가야 되겠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 편은 ETF에 관한 기본 장점, 단점, 어떻게 투자하나, 원칙, 이런 걸 제가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ETF 투자 유망 종목 4선인가 3선인가 하여튼, 3개인가 4개인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2021년까지 해서 저 나름대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은 거, 포트폴리오를 해서 제일 괜찮은 거,
그런 거에서 뭐 하나 정도 아실 거 있는 거 모르겠지만 나머지 두세 개는 잘못 들어보신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괜찮다고 진짜 본부장님이랑 상의해서 맞는 거기 때문에요. 좀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한국에 계신 분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계신 분은 정해져 갖고 거기 전화번호, 한국에 계신 분도 전화번호가 혹시 잘못 이사 가짜로 써놓으시면 계시거든요. 혹시 몰라갖고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지만 아, 전화번호가 그렇죠. 안 맞으면 발달이 안 됩니다. 택송에서 받지도 자체 않아요. 네, 받지조차 맞아요. 안 않고. 받지 예. 않아요, 자체. 그리고 저희는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 보면 못 받았다 그러는데 이건 못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다 통제가 나가니까. 그래서 좀 네. 보셔야 되겠고요. 해외 거주자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렸는데 해외 거주자분은 거기 전화번호에 잘안 들어갑니다. 숫자가 자체가. 그래요. 해외 거주자분은 주소란에 별도로 그냥 걷다 적으세요. 기타 알아서 걷다 쭉 이어서 써주셔야 되겠고, 꼭 우편번호도 꼭 같이 써야 돼요. 집코드라고 하잖아요. 네, 집코드 꼭 맞아요. 같이 써주셔야 네. 되겠고요. 미국에 계신 분도 특히 전화번호를 정확히 걷다가 전화번호는 안에 들어가지가 않을 테니 그냥 미국 주소로 꼭 주셔야 되겠고요. 사이즈는 남성은 100으로만 했는데 보험자님 말씀하셨으니까 90을 꼭 원하시면 별도로 거기 게시판이나 거기 게시판에 써주시거나 어떻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겠고요. 요거는